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른,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랑. 아, 방금 우리 강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그 생명은 상징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난다?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 서 계신 보혈로 상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를 받아들여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 곧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다. 자, 그 생명을, 그것이 생명임을 믿고 그것이 그래,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나는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아, 이제는 포기하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지금부터 내 몸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요, 잠드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나에게 이미 영생은 시작했다. 이 말은 시대 소망에도 있습니다. 예, 시대 소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그 생명은,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이다 하는 것을 잠깐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요즘은요,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새로 생겼습니다. 생명체를 냉동시키면 죽죠. 그렇죠? 그런데 녹이면 살아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동물들의 경우에서는 다, 거의 다 살아나요. 그리고 사람들도 분명히 의사들이 볼 때는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거 진단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없으면 죽었어요? 맥박 없으면 죽었어요. 또 뭐 안 뛰면 죽었어? 심장 안 뛰면 죽었어. 뭐 간단해. 뭐 혈압 재보고 혈압 뭐예요? 혈압이 제로로, 영어로 떨어지면 그 죽은 거예요. 분명히. 그거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뇌파 찍어보면 플랫라인. 심점도 찍어보면 뭐예요? 직선이요. 죽었어. 심장 안 뛴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그 다음에 눈을 올려서 어떻게 해요? 밝은 빛을 비추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어떻게 되어 있어? 쫙 열렸어. 죽은 사람은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홍문도 열려 있고, 그래서 똥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방광의 모든 이 관략근은 다 축 늘어져. 그래서 소변도 줄줄 나와버리고, 그래서 사형수들 교수형 하면 딱 죽으면 쫙쫙 다 나와. 그 다음에, 이거 벌려서 보면 동공이 열려 있어. 그러면 밝은 전지로 촥 비춰주면, 살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반응을 쫙 오므려줘요. 그 죽은 사람 안 오므려져. 그럼 확실히 죽었어.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계는 옛날부터 죽음은
That's the end of everything. 모든 것의 뭐예요? 끝이야. 그 죽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요, 요즘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게 끝이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의학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 왜? 요즘 응급실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자꾸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을 했어요. 이 사람은 사망이다. 그리고 사인했어. 2시간, 3시간 후에 다시 뭐예요? 사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란에서 어떤 마약 범이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 전부 사형이에요. 교수형이야. 그 죽었어. 그래서 이제 24시간 동안 밤새도록 냉동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24시간 후에 오면 그 시신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족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냉동고에서 꺼내 놨는데 가족들이 서류를 충분히 안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시청 갔다가 구청 갔다가 여러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오케이가 돼가지고 결제가 나가지고 시신을 인도받았습니다. 그 시신은 이제 여러 시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닐백을 지퍼를 쫙 열어서 탁 얼굴이랑 보려고 보니까 눈을 깜빡깜빡하고 맞습니다. 이란에서 보수파들은 죽여라. 안 죽었으면 뭐예요? 죽여라. 그 다음에 또 뭐 진보파들은 뭐라 그랬게? 죽였잖아. 공식적으로 죽여서 안 죽여서? 사형 완료야. 뭐 그 사람이 살아난 후에 다시 마약했나? 그건 아니다. 살려라. 이래가지고 요 찬반론이 맞서가지고 데모하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 종교 지도자가 최종적으로 이것은 알라 신의 섭니다. 그 말 맞는 거요. 그래서 알라 신께서 살리신 거다.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 그게 2년 반 전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요즘은 11시 50분에 현대의학에서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 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의학자한테 야 이거 죽는다는 게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도 살아날 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학계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각 세계 유수한 그 대학 의과대학에 다 이제 또 통보가 가서 만약 그 병원에서 확실히 대학병원에서 죽었다는 사망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케이스가 있느냐 있었느냐 다 있었다는 거라. 모든 병원에서 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걸 기록해야 돼. 그래서 기록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수백 건이에요 지금까지 모은 게. 예. 그래서 현대의학계는
할 수 없이 이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현상이라고 붙였게?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그 auto resuscitation phenomena라고 붙여서 자동 소생 현상. 근데 이제 그 auto resuscitation이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어떻게 붙일게요? 그 현상을.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나사로. 그래서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그만큼 죽음이 이제는 끝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죽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에 이 컴퓨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죠. 전기죠. 전기 없어지면 죽어 안 죽어? 작동 안 합니다. 죽어버려요. 네. 그런데 이 컴퓨터,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를 다시 공급해 주면 핸드폰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어도 생명이 다시 공급되면 전기가 핸드폰에 다시 공급되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즉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제 그거를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밝히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런 현상.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 걸려서 병 때문에 죽어요. 죽으면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문 밖에서 탁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즉시 시신을 어떻게 그 큰 트럭에 이제 그 컨테이너 안에 아주 첨단 장비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즉시 급속 냉동시켜. 냉동시켜가지고 어떻게 썩지 않도록 그래서 딱 해가지고 그것을 보존합니다. 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 하나의 믿음입니다. 예. 그냥 근데 살아날 수 있고 없고는 아무도 몰라. 누가 살아나고 누가 안 살아날지. 그거는 누구 마음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 시신을 냉동시켜서 보관하는 비용이 4억입니다. 40만불. 아시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그거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은 그 업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 와중에 동물들 중에 미국에 그 산에서 사는 개구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를 숲 개구리, 미국말로 하면 우드 프로그라고 그래요. 우드 프로그. 걔네들은 겨울에는 추우면 얼어버려. 그래서 봄 되면 살아나대. 네.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아무리 신문사나 텔레비 방송국에 제보를 해도 믿어주질 않는 거야. 그 무식한 시골 사람들 얘기 뭐 그걸 와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냉동생물학자, 실제로 그 과학자들이 그 산에 와서 이제 여름에 와서 그 개구리들을 잡아서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개구리 잡아와서 예, 이제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냉동고에 넣어서 얽힐 겁니다. 그래서 냉동고를 가져갑니다. 가서 그 냉동고 온도는 영하 8도입니다. 네, 그래서 밤새도록 올렸다가 그 다음날 와서 이제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꽝꽝 얼었습니다. 딱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 뇌파도 찍어보니까 플랫라인, 직선이고, 예, 완전히 죽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녹여봅시다. 예. 자, 이제 두 시간에 걸친 과정을 이제 고속 촬영을 해서 짧은 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와, 눈 떴어. 오. 예. 예,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입니다. 예. 얘들도 스트레칭 중요한 거 알아요. 자,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과학자들은 지금 방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they're frozen, they're completely frozen, but they are still aliv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뭘 still alive야? 죽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안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생명이라는 것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죽은 것이 죽은 개구리도 이렇게 살리는데 이 죽은 개구리 살리신 분이 누구요? 개구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도 개구리는 교회 안 가도 성경 안 봐도 하나님은 개구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죽어도 살리십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계란이 왜 병아리가 돼요? 계란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죽은 것과 사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죽은 즉시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으면 안 썩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란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는 사람들이 있어 있는데 살았다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란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죽은 거는 썩고 살아 있는 거는 안 썩는다 그랬는데 계란 썩는 줄 알면서도 살아 있다 해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자기 속에 모순이 있는 것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뭐 또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게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뭐예요? 차려서 성경만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관성 있게 해석해야 돼요. 일관성이 잃어버리면 그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란은 날씨가 추울수록 잘 썩어요, 더울수록 잘 썩어요? 더울수록 잘 썩습니다. 그렇죠? 그 썩는 이유는 뭐예요?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 박테리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 물질을 생산해서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못하니까 안 썩어요. 근데 딱 죽어버리면 즉시 뭐예요? 부패 박테리아 번식합니다. 더 이상 면역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보세요. 날씨가 35도 뭐 6도 이랬었는데 예.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금방 썩어버려요. 금방 썩어요. 그런데 여러분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안 썩어. 왜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보세요. 얘기해줘도 답 못하다. 생명이 있으면 안 썩는다고. 그러니까 38도에서 안 썩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38도가 되면 생명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오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들어오면 계란이 변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내가 변하려고 안 해도 계란은 뭐예요? 변해요. 무엇으로 변해가요? 병아리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38도로 일주일이 유지돼도 안 썩어. 세상에 반달 15일이 지나도 안 썩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계란이 38도에서 15일 지나도 안 썩는데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무언가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놀라운 현상은 뭐예요? 생명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몸 안에 놀라운 현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실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세포 안에 유전자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21일이 돼도 안 썩어요. 3주가 돼도 그 자체 안 썩는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맞죠? 그렇죠? 네. 생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센터에 오신 환자분들 정말 이것을 알고 아 그러면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서 생명을 받으면 나는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동안에 내 세포들은 변해 안 변해?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제, 한 3개월, 6개월 보면, 나았다네? 그러면 감사 누구 할 때밖에 할 수 없습니까? 네, 이상구 박사한테 감사할 거 없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적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사망입니다. 왜 사망이에요? 조건적 사망이 딱 들어오면 즉시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조건적이니까 내가 충분히 순종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벌 받잖아. 즉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유전자는 변질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과 사망, 이것은 현실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무슨 신앙적인 뭐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 뭐 닥트린 이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진실이에요. 과학적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정말 성경을 의학 텍스트북의 최고봉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자, 제가 시간이 좀 그런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결국 생명을 떠났다는 말이고, 생명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오해한 순간 죄인이야.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죠. 영생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를 너무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러한 그 사랑의 성격, 하나님의 그 품성,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춰?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냐 안 먹었냐? 이 행위에다가 맞춰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벌써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변했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면적 환경이 변했다. 그렇죠? 외부적으로는 변한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면의 환경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유전자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증거가 과연 성경에 있느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거를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먼저 2장으로 돌아가서 자 조금 번역을 바꾸고 자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야. 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니. 자, 모든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종류가, 과일 종류가 아주 많은 모양이에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악의 뭐예요? 선과악의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입니다.
우리 이게 이제 킹 제임스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왜냐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래서 The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선악과 나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의 나무. 그리고 무슨 나무? 생명나무. 자,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자, 그래서 동산에 나무가 많은데 그 한가운데는 이 두 나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걸 아시고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무슨 나무? 모든 나무. 자, 모든입니다. 모든 나무에는 모두 포함돼요. 자,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모든 나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한 나무가 제외됐다고 생각해. 그렇죠?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킹 제임스에서는 You may eat freely. Freely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너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이제 개역 성경은 임의로 먹되 네 뜻대로 먹어라 이거야. 무슨 나무를? 모든 나무. 그래서 이 NIV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현실적으로 와닿아요. You are 뭐예요? You are free. You are free. 너는 자유다. 무슨 자유다? 이 먹을 자유다. To eat. 그 다음에 무슨 나무로부터? From any tree in this garden. Any tree.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단계에서는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를 제외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래 놓고, 자,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100%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 You are, 뭐라고요? You are free. You're free to eat any tree. Wonderful.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신다. 자, 그 다음에 3장.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자유를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내 시킨 대로 하라고. 알겠지? 이건 명령이야. 안 하는 경우에 너 벌받게 돼 있어. 자유를 허락하죠. 너의 선택은 뭐예요?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은 여기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인간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100% 자유 선택권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속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단이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조건적이구나라고 오해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자유, 100% 자유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100% 자유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오해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드디어 여러분이 혹시 나쁜 마음이 있거든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면 제가 우리 순진한 태미를 속이려면 속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태미야 참 너 불쌍하구나. 너희들 엄마 아빠는 너한테 선택권을 전혀 안 준다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벌써 서곡 나옵니다. 그가 나오는데 벌써 뭐예요? 사단이 속일라 한다 이 말입니다. 강경한.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참 너 불쌍하구나. 이런 이제 그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로 동산 모든 나무에서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혀 자유를 주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며 이런 말입니다. 사단은 그 여자로부터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준다 그래 놓고 하나님은 그러나 이러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뭐예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예요? 그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먹는 날에는 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100% 줘놓고 그런데 my recommendation is 이겁니다. 내가 원하기는 네. 그렇죠? 그건 뭐냐면 우리 아들이 네. 우리 아들이 네. 그 아니 7분 있는데 12시까지? 오케이. 아이고, 늦었네. 아이고, 10분 늘었다. 그래서 그, 우리 아들이, 아, 아빠, 나 삼성에서 일 더 이상 못하겠어. 이게 뭐 일하는 기계 같아. 내가 뭐, 인생 목표가 뭐, 돈 벌어서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닌데. 그러면서 아빠, 나 삼성 관둘래.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월급을 가지고 세계 배낭여행을 좀 떠나고 싶어. 그래서 이 산다는 게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발 그래주면 저는 참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 역시 우리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만불 더 주고 여행 잘해. 그래서
인생이 뭔 줄을 정말 많은 것을 배워서 와. 응? 아빠 기다릴게. 뭐 네가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를 가든 그 선택은 너에게 뭐예요?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있잖아. 근데 있잖아. 노스코리아. 에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어. 왜?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 가고 안 가고는 뭐예요? 그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 선택권은 이미 전제하고 자유 선택권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00% 자유 선택권을 줬고 그런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북한에는 가지 마라. 예. 그러나 선택권은 너한테 뭐예요? 있다. 자, 이거를 사단은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사단은 아주, 아주 극단적인 쪽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전혀 선택권을 안 줬다며.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물으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너희들 참 어쩌다가 그런 지독한 하나님을 만났냐? 너희들에게 자유를 전혀 안 준다며.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무슨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전혀 너희들한테 자유를 안 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뭐요? 하시더냐? 착한 겁니다. 라고 할 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면 무사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실제로? 아니 뱀아 너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선택권을 주셨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면 뱀은 뭐야? 완전히 그냥 묵사발돼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이 왜 이 여자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할까? 여자들은 본성상의 수다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재밌어하는. 그렇죠. 여자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아 시끄러. 그렇고 대화를 자꾸 단절하는데 여자들은 우리 남자 쪽에서 볼 때는 별로 의미 없는 주제를 가지고 자꾸 계속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뭐니까? 사랑을 나누는 거니까. 그게 옳아요, 사실. 저도 그거 옳다고 인정하는데 잘 안 돼. 경상도 사나이의 유전자 상에는 여자하고 얘기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됐다고. 아, 됐어. 뭐 자꾸 그 말이 제일 많이 맞어. 됐어. 끝. 자, 근데 대화를.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호주 사람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마누라 대화를 뭐 잘랐다가 난리 납니다. 예, 이 가만 안 있어요. 왜 미국 사람들 보면요? 아니, 막 계속 대꾸해줘. 왜? 막 하면서. 아, 그거 참 위대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이 이게 엉터리 대답을 하는 거야. 즉각적으로 여자가 착각해버리는 증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 여자의 대답에서 문제점을 찾아보세요.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 벌써 여기서부터 죄야. 여기서부터 범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곡이 나옵니다. 어디로 왜곡했어요, 여러분? 왜곡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첫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여기 빠졌어요. 그렇죠? 여기 뭐예요? 모든이 빠져버렸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이라고 했어. Any tree, 어떤 나무든지 그거 빼먹었어. 그 다음에 또 안 보여요? 또 바로 여기입니다. 먹을 수입니다.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유가 없고 허락받아서 먹을 수 있다. 그 you may eat. may는 뭐예요? 그 군대 가면 you may eat. 그럼 그때 꽉 먹습니다. 아시겠죠? 먹는 것을 허락한다. 프리리. 자유롭게가 빠지고 뭐예요? 메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벌써 여기서부터 분명히 이 여자는 하나님의 품성이 100% 자유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먹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오해했다, 해버렸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들어. 예. 이거를 수백 번을 읽어도 왜 그게 그동안 안 보였던지. 예. 벌써 여기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버렸어. 그래 놓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지식의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뭐요? 말고, 여기에 끼워 넣어야 될 모든 빼버리고, 이 프릴리도 변질시켜가지고 먹을 수 이랬고, 이제는 뭐예요? 또, 만지지도 말라는 안 한 말까지 끼워 넣어버린다고요. 하신 말은 안 하고, 안 하신 말은 뭐예요? 끼워 넣고. 이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어야지 따먹고 싶고 따먹을 거야 이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정녕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는 죽을 수도. 벌써 여기서 하나님은 정녕코 죽는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죽을까 하느라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셨나니라. 그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요? 결코 never. You shall never die. 죽는다? 웃기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지라도 너희들은 안 죽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각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은 누구 속에 있다? 네 속에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영혼 불멸설이 시작한 거야. 하나님은 생명 주는 분 아니야.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루스벨, 이 사단이나 아담이나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알고 있었던 피조물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피조물이, 떠나가지고 죽는 거를, 죽는 꼴을 본 일이 있어 없어? 없었거든. 예. 네. 그러니까, 루스벨도 떠났잖아요. 죽어, 안 죽어? 안 죽네. 루스벨은 무엇을 주장했다고요? 조건적 사랑. 그것도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예.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했다고 확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적이 되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자기를 떠난 피조물들에게 다시 무엇을 회복시켜줘야 돼? 무조건적 사랑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회복시키면 그때 다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라. 그러면서 루스벨이 아마 나 봐, 나 하나님 떠났거든? 하나님 말 안 들었다고? 근데 죽어? 안 죽잖아. 하나님 거짓말이야. 왜 죽는다 그런 줄 알아? 이 선악과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들 지식이 풍부해져서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인간의 거기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 죽는다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즉 생명을 떠나면 죽는다는 말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안 죽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슨 쟁이가 돼버려?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하나님 믿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만 하나님 하려고, 너희들은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거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것은 공의롭지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먹어. 그래서 드디어 먹었습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뭐예요? 않겠다는 것이 무엇으로도 나타나버린 거예요. 말로도 나타났고 무엇으로도? 행동으로도 나타나버립니다. 창세 전부터 염려했던 현실이. 예.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 창세 전부터 아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이 피 흘릴, 피 흘리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정말 사모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직도 살아있잖아. 근데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모순성이. 그 하나님은 이 모순성을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하고.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거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통 성경에서 땅이라 그러면 뭐예요? 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란다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 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땅에 거하지만 어디에 실제로 거하는 사람들이요?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리들이나 땅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땅에 있는 조건적 하나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뜻이죠?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뭐 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으로, 조건적 하나님과 무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주가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 목표 속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빨리 통일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정말 죄의 시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와 왜곡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영화롭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마침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여 진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여 지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되어 성소의 정결을 이룬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